안녕하세요. 61교구 173구역 김성진, 김나리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는 예서, 예안이, 예아, 예보미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예서는 든든한 마지로 엄마 아빠와 동생들 사이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둘째 예안이는 힘써야 하는 일들을 아들이라 묵묵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셋째 예아는 막내인 줄 알고 사랑만 받고 크다가 언니가 되어서 받은 사랑을 막내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막내 예보미는 가족 모두를 웃게 만드는 우리 집의 웃음꽃입니다. 축하한 저희 가정에 특별한 길을 열어주셔서 23년 4월에 가족 모두가 미국 보스턴으로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가방을 16개를 들고 왔는데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 가방들을 모두 들고 오느라 고생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여기 올 때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왔는데 두 분이 여기에 2개월 정도 머무르다 가시는 동안 다른 분들이 다 보시기에 너무 신기해하시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 궁금해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두 분이 너무 잘 지내셔서 이미 일찍부터 여행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어머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큰 무리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앞쪽이에요. 아파트 맞은편 쪽엔 작은 동산이 있는데 여기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는 오로라가 눈으로 보일 줄 알았는데 핸드폰으로 찍었더니 오로라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4명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질 때쯤에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점심에는 다행히 학교에서 급식이 나와서 아침에 대부분 밥을 잘 먹고 갑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 둘째가 학교를 갑니다. 저희 막내가 항상 오빠한테 아이고 인사해줍니다. 아, 이젠 아빠의 출근 시간입니다. 아빠 바이바이. 막내가 배웅을 해주고요. 저쪽에 공터에 친구들이 모여있죠? 그쪽으로 스쿨버스가 옵니다. 스쿨버스가 저렇게 오면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갑니다. 지금은 보스턴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 전에 수련회도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Dear God, dear God, dear God, dear God,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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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교회가 그립다는 말은 저희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명성교회에서 40년 정도를 다니면서 성장했는데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교회 안에서 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땐 놀이터처럼 뛰어돌아다녔고 학교 후에 친구들하고 꼭 기도실에 들러서 기도도 했고, 대학생 땐 세상과 구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청년부에 들어가서는 믿음 좋고 다정한 김성진 집사를 만나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4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몸이 약했던 제가 4명을 낳은 건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축복이며 진정한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친정을 떠나온 것처럼 명성교회가 너무나 그립지만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섬기고 다시 돌아가는 때가 되면은 명성교회 예배당에서 은혜 받을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